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수요일 캠퍼 뉴스입니다. 서울은 지금 9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은 호텔 바깥에 스타벅스에 나와서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뒤에 배경도 좀 이쁘고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71도,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캐프터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한인 보석상의 흑인 강도가 들어 60대 한인 업주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태입니다. 보석을 사려는 것처럼 보였던 손님이 강도로 돌변해 망치와 총으로 수차례 폭행을 하고 발로 짓밟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증오범죄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CLA가 팔러스버디스에서 캠퍼스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UCLA 정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공원의 마운틴라이언이 출몰해 공원이 폐쇄됐습니다. 인플레 구제금이 7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오늘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25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 서한이 임박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 캠프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 고.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인 보석상에 흑인 무강조가 들어 60대 한인 업주를 무차별 폭행해 한인 업주가 중태입니다. 총과 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잔혹한 폭행을 당해 한인 업주는 뇌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 30대 흑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60대 보석상이 흑인 무장 강도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흑인 강도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한 이 한인 업주는 머리에 중상을 입고 아직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델라웨어주 웰밍턴시 다운타운의 한인 보석 가게 솔리드 골드 주얼리스에 흑인 무장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보석을 구입할 것처럼 한인 업주 서창 씨에게 보석에 대해 물어보던 이 흑인 남성은 갑자기 권총을 꺼내들고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이 업소 감시 영상에는 서 씨가 흑인 강도에게 권총과 망치로 수십 차례 무차별 폭행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흑인 강도는 진열장 건너편에 있던 서 씨를 권총으로 세 차례 가격한 뒤 진열장을 넘어가 서 씨의 머리를 망치로 두 차례 이상 가격하고 머리를 발로 잔혹하게 짓밟았습니다. 잔혹한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서 씨는 머리에 중상을 입고 말을 할 수 없게 됐으며 혼자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로 현재 재활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웰밍턴 경찰은 최근 이 한인 보석상 폭행 강도 사건과 관련해 39살 흑인 남성 켈빈 어셔리를 1급 강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증오범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 씨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아시안 증오범죄라며 체포된 켈빈 어셔리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들 스티브 서 씨는 지역 매체 ABC6 액션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으로 아버지와 우리 가족의 아메리칸 드림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며 미국으로 이민과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이 많은 한국인들의 꿈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티브 서 씨는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한인 등 다른 아시안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아시안에 대한 증오 감정이 관련되어 있으며 증오가 없다면 이처럼 잔혹하게 폭행할 수 없다고 어셜에 대한 증오범죄 혐의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윌밍턴 경찰과 델라웨어주 검찰은 어셜이가 최근에 체포돼 아시안 증오범죄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UCLA가 팔러스버디스에 새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이곳에 새 캠퍼스가 조성되면 UCLA는 신입생 입학 정원을 최대 3,000명 늘릴 계획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UCLA가 렌초 팔로스버디스에 새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UCLA는 대학 입학문으로 확대하고 포화 상태인 웨스트 LA 캠퍼스의 밀집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팔로스버디스와 샌페드로에 35.5에이커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캠퍼스가 조성되는 부지는 메리마운트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소유의 24.5에이커와 샌피드로 인근 11에이커 지역입니다. UCLA는 이 부지를 8천만 달러에 매입하는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UCLA가 새 캠퍼스 조성에 나서게 된 것은 입학 정원을 최대 3,000명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 블럭 UCLA 총장은 새 캠퍼스는 UCLA가 2030년까지 학부생 3,000명, 대학원생 350명을 증원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UCLA는 새 캠퍼스에 학생 1,0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도 새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6,600명을 모집하는 신입생 모집에서 지원자 14만 명이 몰린 UCLA는 정원 확대가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 UC 차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UC 전체의 입학 정원을 최대 3만 3천 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LA 카운티 공원국이 피코 캐년 파크 공원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이 공원에는 최근 마운틴 라이온이 자주 출몰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이 공원에서 7살 어린이가 마운틴 라이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폐쇄된 피코 캐년 파크는 산타클라리타 인근 스티븐슨 랜치에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0월 7일부터 인플레 구제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구제금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 가정에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5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없다면 700달러를 지급받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보고를 하신 분들에게 우선 지급되며 데뷔카드와 체크 등의 순서로 내년 1월 15일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LA의 대표적인 로컬 방송 채널 5, KTLA 뉴스 자주 보실 텐데요. 이 방송의 유명 앵커가 방송에서 회사 경영진을 대놓고 비판하다 지난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세라피아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채널 5 KTLA 인기 앵커 마크 메스터가 방송에서 경영진을 비판하다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지난 24일 메스터가 동료 앵커인 리넷 로메로의 퇴사 과정에서 KTLA 경영진이 보여준 태도를 비판하며 대본에 쓰여있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3일 아침 뉴스에서 메스터는 눈물을 참으면서 KTLA가 로메로에게 제대로 송별 인사를 해주지 않은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경험한 것은 무례하고 부적절했기 때문에 유감이라며 리넷 로메로한테도 사과하고 싶다. 당신이 겪지 않아도 될 것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메스터가 이날 방송에서 이처럼 말한 것은 3일 전인 지난 21일 KTLA 운영업체인 넥스타 측이 갑작스럽게 로메로가 회사를 떠나게 됐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넥스타 측은 24년 동안 함께한 리넷 로메로는 주말 아침 뉴스 앵커 자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녀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KTLA 경영진은 노력했다며 리넷은 다른 기회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그녀가 시청자들을 위해 작별 인사를 기록하기 원했지만 그녀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이 인사말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메스트의 입장이었습니다. 메스터는 회사 측 입장은 부적절했다. 리넷은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할 기회가 없었다. 누가 그 입장문을 썼는지 모르겠다. 시청자들에게도 리넷에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TLA 측에서는 로메로가 다른 직업을 구했는지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TV 뉴스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경쟁을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기자나 앵커가 보통은 6개월로 정해진 기간 동안 타 경쟁 방송국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캐플라 뉴스 세라피아입니다. 네, 허리케인 이안이 오늘 낮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시속 155마일이 달하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주민 25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현재 상황 전해드립니다. 최고 시속 155마일에 달하는 초대형 허리케인 이안이 마침내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허리케인 이안이 플로리다 서부 해안 포트 마이어스 인근의 섬 카요 코스타에 상륙했습니다. 최고 시속 155마일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이안 허리케인은 어제 3등급에서 오늘은 4등급으로 위력이 더 커졌습니다.
강풍 속도가 157마일을 넘을 경우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하는 5등급에서 2마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카리브해에서 쿠바를 거쳐 북상 중인 허리케인은 당초 3등급으로 분류됐지만 따뜻한 멕시코만을 지나면서 5등급에 가까워질 정도로 위력이 커졌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에 상륙한 허리케인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초대형 허리케인은 단 2개에 불과합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이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플로리다 남서부 해안 지역 일부에선 해수면이 18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강풍과 함께 2피트에 달하는 폭우를 동반하고 있어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 전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으며 주민 25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오늘 오전까지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뒤늦게 대피에 나설 경우 더 위험해지는 만큼 자택 인근에서 안전이 확보된 곳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에서는 폭우와 강풍 탓에 64만 5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공항들의 운영이 정지됐으며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의 디즈니월드도 문을 닫고 29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네 곳에 대한 합병을 다음 주 초 선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들 지역을 합병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돼 전쟁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 지역 네 곳에 대해 조만간 합병 선언을 할 태세입니다. 우크라이나 루안스크주,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지도자들은 2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점령지를 러시아에 합병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네 곳이 러시아 일부가 되려는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가 곧 취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합병이 되면 러시아 지도부는 러시아 지배 지역에 대한 공격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루안스크 공화국의 지도자 레오니드 파세치니크는 푸틴 대통령에게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8년 동안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세치니크는 성명을 통해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러시아 연방의 자치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살도는 헤르손 주민들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역사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고 자포리자 지역의 칠러 지도자도 푸틴 대통령의 합병을 공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의 칠러 관리들은 합병 문제 논의를 위해 모스크바를 찾을 예정입니다. 베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은 4개 지역을 흡수하는 것은 10월 3일이나 4일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낮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지금 피난 나와 계신 동포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총 15분에게 6,300불, US 6,300달러를 추가 지원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어저께 안산에 갔는데 안산에 15분이 나오시고 지금 한국에는 우크라에서 나오신 분들이 뭐 로마니아, 폴란드를 걸쳐서 한국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5분 만나고 내일이나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는 대로 광주에 다른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몰도바 저랑 이제 박윤석 회장님이랑 4월 달에 몰도바 다녀온 영상을 제가 지난 4월 달에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 중에 어린 한 12살에서 14살짜리 여자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지금 광주로 엄마랑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또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추가 지원금을 전달을 해드리고 올 계획입니다. 네. So 안산, 인천, 천안, 광주에 이렇게 흩어져 계시는데요.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기회에 LA 돌아가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나오신 고려인 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 점들이 있는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바깥에서 처음 해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이제 편집을 하고 올린 다음에 이게 좀 좋아 보이면은 내일도 또 다른 장소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캡슐 뉴스는 지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